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현입니다. 네, 요즘에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어필하고 계시는 원창현 선수가 네, 그렇죠. 많이 유명해졌죠. 네, 집을 떠났죠. 네, 잠깐 또 이 마린룩을 입고 마린룩 좋습니다. 수영하고 싶잖아요. 아, 요즘 또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네, 시원한 느낌으로 오늘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좀 저희가 살짝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스피디한 진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약간의 그 기획을 해봤어요. 네. 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뭐 일단 초반에는 1시간 정도는 저랑 1대1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네. 저하고 승엽이 형 팀하고 이제 순위 경기로 그렇게 2대1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릴 만한 사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헝그레 TV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제 채팅창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현재는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헝그레 TV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채팅창이 생기게 되면은 그곳에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겠죠? 훨씬 좋죠, 당연히. 네. 헝그레 TV 이제 채팅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쪽으로 오셔서 채팅을 하시면 또 저희가 대답도 다 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헝그레 TV가 배불러지는 그날까지. 그렇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창현 선수와 함께하는 1대1 경기인데 일단은 원창현 선수랑 1대1 경기를 하려면은 친구 추가가 돼야 되는데 창현 선수가 친구 추가가 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세요. 날 두는 리듬을 타고. 네, 그렇죠. 날 두는 리듬을 타고라고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친구를 받고 방을 잡고 초대를 두 분을 한 다음에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가주셔야죠.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빠져주는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날 두는 리듬을 타고 라고 넘겨주시면 되겠고 아, 벌써 한 분이 오셨네요. 네. 자, 밤손님 뭐가 좀 야해. 밤손님 네. 19세인데요, 이거. 네, 밤손님 제가 잡을게요. 네. 자, 이분은 뭐 하시겠지, 바로? 바로 하시려고 친구 추가를 주신 것 같으니까 그쵸.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자, 두 번 초대했고요. 들어오시면요 빠지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화면은 이제 원창현 선수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반갑고요. 채팅 이거 뭐 없나요? 어떤 채팅이요? 그 아, 네, 저희 그 탭 좀 네. 주시겠어요? 네. 네, 없어가지고 시청자분들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자, 일단 원창현 선수가 거의 뭐 진행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네, 많은 소통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 저는 원래 뭐 기본 포메이션이고요. 상대분이 그 인터밀란 그거네요. 좋다. 네, 그 올스타신 것 같은데 좀 팀도 좋으시고 근데 저는 또 손가락이 좋기 때문에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도 되게 창의적인 포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막 마우스로 집어 던지는 원창현 선수. 마우스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네. 자 가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돈을 많이 버셨어. 마우스가 파괴가 됐어요. 아니에요. 건전히 빠진 거라서 배상 안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자, 뭐 요즘 원창현 선수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아니에요. 이 헝그리 앱의 자산을 이렇게 또 시작하자마자 파괴시켜 주시면서.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공구 바로 갔으네요. 네, 그렇죠. 1구하고 공구하고 뭐 똑같아요. 페이스온이 근데 공구가 더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페이스온이 훨씬 더 잘생겨서. 네, 뭐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온이요?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했나요? 네, SNS 하지 마세요. 인생이 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차? 감차. 감차가 너무 안 돼. 지금 현재 손풀기 처음이기 때문에. 아, 풀었잖아요. 경기 전에 나랑 방송하기 전에 1대1 했잖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야, 이 사람 거짓말을 좀 할 줄 알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네. 자, 갑니다. 자, 그리고 탭을 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3호이죠? 그렇죠, 3호이죠. 뭐 여기서는 주고 때리면 안 막히죠. 들어가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08들 오빠가 약발이 맨발. 3이기 때문에 네, 좀 왼발 슈팅은 좀 약간 좀 힘들죠. 저런 거 안 좋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들 오빠였어요. 오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1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8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난 차이점은 크게. 근데 별 차이 없는데. 자, 아무튼 1가 기준 왔죠. 자. 아쉽고 네. 자. 저에게 왔습니다 플랫폼이. 자, 여러분들 날 두는 리듬을 타고 제 감독명이거든요. 친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친구 신청을 받고 원창현 선수와 저와 함께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A로 주죠. 이런 식으로
아, A로 주문이 이게 선수가 뛰지 않고 서서 받으니까 패스의 정확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자, 패스 내고. 아, 디스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몇 화예요? 6화인데 네. 체격이 비대인. 근데 잠시만요. 요거를 톡. 아. 오프사이드. 자, 이게 또 이게 체격이 비대인데 되게 네.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역동작도 좀 안 걸리는 것 같고 몸싸움이 특히 좋기 때문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부딪히면 거의 근데 3백에서만 좋지 않나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4백에서 쓰기에는 네. 뒤로 먹는 로빙 수류에 좀 약한 편이지 않나요?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양쪽 백이 있기 때문에 양쪽 백이 거의 스위퍼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요? 뒷공간을 노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쓰셔도 가성비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패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CA 슈팅 아이고. 네. 자, 그래요. 갑니다. 아, 되게 즐겁게 게임 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센세이션 선우라는 감독명 사용하시는 분 친구 추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는 집에 있을 때 친구 신청 하던 수락을 안 받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런 시간을 위해서 일부러 안 받고 있다가 봤는데요. 자, 지금 날드는 리듬을 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펠라니도 월드컵 카드가 좋던데. 훨씬 좋죠. 네.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드롭바 5카도 못 쌌는데. 근데 월드컵 카드 펠라니 1카만 써도 좋겠더만요. 아, 그래요? 네. 짧은 크로스 갑니다! 아... 안 되네. 나랑 할 때처럼 안 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막 이제 크로스 더 열심히 올리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대로 하는 거죠? 아,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거죠? 네, 아, 제대로. 네, 그러면 상대방 밤손님님이 되게 잘하시는 거네. 네,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자, 갑니다. 그래도 질 순 없죠? 자, 추체불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막 탭을 받아서요. 채팅창을 읽기 시작했고요. 생방송 맞습니다. 센세이션 산우라는 감독명 사용하시는 네. 시청자분. 자, 대신 말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하고 있잖아요. 그냥 소통 같은 거죠.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 뭐. 돼지 소린가? 아니 아닌데 질 것 같아. 말하면서 하면은 자, 그 정도는 해줘야죠. 아, 그렇죠. 네. 핸디캡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뭐야 방송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말 안 해요? 아, 말해요. 무슨 많이 져요. 어... 아니, 채팅을 보면서 하는데 좀 많이 져서 그렇군요. 자, 아빈 서방님, 글로리파이 둘리신님.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이거를 아, 징그러워 그런 소리 내지 마. 너무 아까워서 깜짝이야. 때릴 뻔했네. 죄송합니다. 지금 크로스를 잘 올렸는데 네. 헤딩이 약간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자, 계속 갑니다. 타이밍 같은 거 잘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체불가님 반갑습니다. 아, 나 강화나 하고 있을까 나는? 터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방님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 끝나면은 원창현 선수를 한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파르타하게 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친구 신청 많이 주시고 대화 신청 많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바로 자, 다음 경기 방을 잡아놓겠습니다. 센세이션 선우님 경기하실 건가요? 경기하실 건가요? 하실 분들은 저에게 바로 메시지를 주셔야만 제가 방을 잡아놓고 원창현 선수 경기 끝나면 바로 방에 투입시킵니다. 아, 하신다는군요. 오케이 방 잡고 초대할게요. 오케이, 방 잡고 초대하면은 이분 초청했다가 자, 티클 영광이라고 창현 선수랑 게임하면은 왔어요. 드록바! 왼발이라 그런 거야? 네, 왼발이라 왼발에 걸리면 잘 못 때리겠더라고요. 자, 센세이션 선우님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오케이, 들어왔다. 선우님 기다리세요. 아, 드록 오케이, 뺏어 먹고 창현이 끝나면 바로 투입시킬게요. 자, 오케이. 방에 계시면 그렇지. 내가 나가면 안 되지. 올라가나요? 드롭바! 아! 공발 드롭바 버려. 아, 이거는 왜 그러죠, 타이밍이? 근데 뭔가 너가 네. 좀 이 대회 같은 거나 이런 공개적인 거에서 게임하면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운이 안 좋은 거죠? 운도 근데 사실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운이 안 따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번 때만 좀 그랬죠. 그래요? 그럼 지금 게임도 그런데? 자, 잠깐만요. 센세이션 선우님 하셨고 그 다음 카포스 지코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유저분으로 제가 선정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코님까지 했고요. 선우님 끝나면 그 다음
게임 어? 하시면 돼요. 졌어요? 아니 한 골 먹혔어요. 졌네 그럼 86분인데. 아니죠. 또 저는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어떻게 먹었어요? 못 봤어 나. 코너킥으로 먹었습니다. 코너킥으로? 첫 판은 원래 좀 약간 제가 많이 져요. 첫 판은 좀 많이 지고. 아니 그 지금 핑계라고 하시는 겁니까? 왔죠. 갔죠. 아쉽고. 90분 멈췄고. 네. 네. 자 날드는 리듬을 타고 친구 신청해 주세요 저에게. 자 센세이션 그 바로 끝나시면요. 네. 패배 슬픔에 젖어 있으실 여유도 없어요. 왜요? 바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제발. 자 졌고요. 자 첫 판은 제가 아쉽게 코너킥으로 골을 먹어서 네. 졌고요. 자 그대로 그래요. 연속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자 창현님 대장캠이 나오는데 팀 안 가르시냐고. 아 대장캠이 그 가를 생각인데 돈이 네. 제가 없어서. 아 지난 시즌에 준우승 했잖아요. 투자 좀 해요. 그 들어오세요 돈이... 빨리. 네 알 듯 하고요. 네. 자 세상 수고하셨고요 밤손님님. 네 두 분이 이제 알아서 경기하시고요. 네. 자. 창을 원창현 선수 쪽으로 계속 넘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원창현 선수와 경기를 하니까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뭐 거의 지금 이제 방직이에요 호스트. 네, 그렇죠. 네, 이제 유저분들 제가 이제 친구 신청 받고 바로 이제 네. 원창현 선수와 매치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팅 보시면서 아 그럼요. 좀, 네, 질문 저한테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말씀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매니저네, 매니저. 네, 그렇죠, 매니저죠. 네, 에이전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현 이거 읽으셨죠? 대장캠이 나오는데 네, 아까, 돈이 없어서 안 하신다고. 네,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준우승 두 번이나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될 텐데. 자, 게임에 쓰기엔 좀 아깝죠, 사실. 여자친구 아 금지어지. 여자친구하고 트레제기 금지어요. 알겠습니다. 금지어요. 그렇지. 트레제기. 트레제기 검색이나 해볼까? 트레제기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자 마우스가 마우스 돌아가요? 아니요. 잘. 아 다행이네. 네. 아까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완전 부셔뜨렸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뚜껑은 어디 갔어? 뚜껑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따 찾아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소중한 우리 헝그레 TV 자산이에요. 자 갑니다. 재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경기는요 카포스 지코님이 경기를 하실 거니까 제가 방을 만들고 초대를 할게요. 지코님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지코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오케이. 정해놨고 제 경기 좀 봐주세요. 네. 초대는 해야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분 팀도 좋네. 다 좋아요. 요즘에 팀이 다 좋으셔가지고. 네. 좀 불안해요 저도. 대장급 케미가 이제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저런 대장급 선수들로 다시 꾸리는 듯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공치랑리. 오!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원창현 돌아간다 돌아가. 야. 지진 않겠습니다. 찬스가. 아 이거 이거 들어갔나? 힘이 좋으면은 들어갔네. 주면 들어가죠. 네. 자 첫 골 좋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브라이모비치의 피지컬을 이용한 그런 뒷공간 패스였고요. 자, 공격 나오는 거 보고 네. 드록바한테 가볍게 S로 넘겨주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좋았고요. 저게 트레지기였으면 또 날려먹었을 텐데. 골대 위로 날아가거나. 그렇죠. 네. 아쉽다. 트레지기 보고 싶다. 나는 갑자기. 트레지기 지금 방을 만들어놔서 트레지기 못 보러 가네. 트레지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아니 내가 네. 실제로 그 경기 있고 두 번째 골 좋고요. 그 실제로 경기가 있고 난 뒤에 네. 다음날 이적시장 한 3일 동안 이적시장의 동향을 좀 살폈어요. 아 그렇죠. 네네. 네 트레제게가 그 원창현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패배한 날 네. 매물이 없더라고요. 아 다 팔렸나요? 네 다 한번 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얼마나 안 좋길래.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써보자 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한 이틀에서 3일째 넘어가는 그 오후 때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물이 꽉 그러니까 많이 나오겠죠. 써보고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또 이제 1카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돈이면 다른 선수를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 이거였는데 이런 게 이제 트레제기였는데 그런 아픔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드리블로 치고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트레제기였으면은 바로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브라이모비치였기 때문에. 네. 자 제끼고 슈팅까지. 세 번째 거 좋고요. 좋습니다. 그 좋고요는 서비스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제 거였어요. 뻥치네. 죄송합니다. 갈수록 뻥만 늘어나요. 자 갑니다. 네. 자 밤손님님 앞서 경기를 하셨던 분이군요. 네. 자 1대1로 경기를 승리하셨던 분이고 잘하시더라고요 밤손님님. 맞아요 잘하시죠. 네, 잘하시죠. 금장도 달고 계시고.
아, 13펠라니가 이번에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좀 떨어져 있었는데 좀 더 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 펠라니 저렇게 뽀글뽀글 저 존재감. 네, 그렇죠. 저게 진짜 매력이었는데. 다 저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특히 13시즌 펠라니는. 맞아. 저 코너킥 때나 이럴 때 막 저 뽀글머리. 그쵸, 안 들어가고. 저것만 보여도 압박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페이스온이 적용이 되면 이제 머리가 작아지겠죠? 그렇겠죠. 아, 그게 좀 아쉬워서. 페이스온이 근데 패치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되나? 바로바로 적용 안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좀 대대적인 패치가 이뤄질 때, 대규모 패치 때 하지 않나요? 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세세한 걸 잘 몰라가지고. 자, 지켜봐야겠죠. 네, 추체불가님이 페이스온 안 바뀔 수도 있대요. 아, 그런가요? 모르는 거니까. 자, 끝까지 써야죠, 그래도. 벌트식스님, 무슨 팀을 짤까? 라는 닉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한테 친구 신청 주셨나봐요. 아, 자, 그리고 비주얼 환경이라는, 아, 이번에 이제 또 대회 때 선을 보였던. 응, 안녕. 환경이도 지금 하는 건가요? 환경이가 누구예요? 아, 환경이라는 친구 알아요? 알죠. 같은 클럽이잖아요. 아, 환경이라는 친구는 원래 저랑 친구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자, 아빈 서방님. 네, 경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후반 진행 중입니다. 거의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요? 네, 거의 이거 뭐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시드립을 참 어떻게 잘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컨트롤하고 슈팅! 아, 그렇죠. 그 트래핑 할 때도 C 누르고 트래핑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왜요? 저는 그냥 해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런다고요? 원래 C드립, 그 C 누르고 트래핑 하는 건가요? C 누르고 트래핑 하면 발에 더 잘 붙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 처음 듣는 소린데요? 뭐야 얘? 임시초문인데? 진짜예요. 제가 실험해본 거예요. 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의 능력치긴 하죠. 능력치? 네. 이제 테크니컬 드리블이라는 히든 특성이 있으면 더 잘 붙기도 하고. 어, 그런가요?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건 잘 몰라요. 어, 뭐야 너.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섭다. 그런 거 모르고도 이렇게 잘하는 게 참. 톡! 오! 앞에까지! 아, 아쉽고요. 안 될 줄 알았어. 저주하시죠, 자꾸? 자, 글로리파이 둘리신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네 번째 골 좋습니다. 네 번째. 손이 지금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뭐 자유자재죠. 원래 실제 축구에서는 다리가 풀리면 못 뛰어다니는데. 네, 그렇죠. 이 피파 온라인3는 손이 풀려야 잘해요. 손이 풀려야 이제 완벽한 네. 플레이가 나오죠. 풀린다는 의미가 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풀리는 거죠? 손이 풀렸다. 그만큼 손가락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랑. 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풀렸다.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뭐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풀리면 뭐가 안 좋은 건가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안 좋죠. 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니까요. 손가락은 풀리기 힘들죠, 사실. 그쵸, 진짜 사실 막 헬스장 힘들죠. 가가지고 막 이런 막 뭐야? 데드스쿼트 막 이런 거 데드스쿼트인가? 뭐지? 몰라요, 저 헬스장 안 가봤어요. 그래요, 헬스 안 한 몸이에요, 딱 봐도. 헬스 좀 해야겠는데? 아, 드록바 저 모션 멋있다. 자, 프리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드록바 또 프리킥. 제가 이거 챔피언십 때 한번 넣었었는데 사이로 넣었네, 사이, 벽 사이로. 아니, 골대 맞았어요. 그래요. 자, 갑니다. 코너킥. 11월 로스터 패치 때 바뀔 수도 있대요, 펠라인이 그 머리. 아직 멀었네. 아,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지금이 네. 7월 달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더 쓸 수 있죠. 수지구 막내님 반갑습니다. 환경님, 아, 구경 왔다고? 아, 환경이구나. 비주얼 환경. 맞네. S2 환경이. 반가. 환경이 반갑고. 강화 멸망님, 이기면 상품이 나가시는데 오늘은 이제 상품은 없고요. 원창현 선수가 나중에 뭐 개인 방송 때 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요. 저 이기신 분이 개인 방송 때 오시면 네. 뭐 잠깐 뭐 정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선물 살짝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물 드립니다. 그죠? 생각한 거 아니죠? 집중하느라 그런 거죠? 아니요. 집중하느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 제 개인 방송에 오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밤손님님 들으셨죠? 가시면 돼요. 오늘 한 500명 보내자. 자, 막내님 생방송 맞습니다. 녹 아닙니다. 생방이에요. 벌트식스님 생방 맞고요. 고래요? 맞습니다. 크로스 떨구고 슈팅까. 좋았어. 들어갔네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네, 저도 밖으로 빠진 줄 알았는데. 자, 5대 0.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기 끝나면 또 다음 경기 바로 준비돼 있으니까요. 자, 바로 갑시다. 네. 자. 자, 지코님 저랑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은 창현이랑 원창현 선수랑 계속 제가 붙여 놓을 거예요. 아, 그랬나요? 팬분이?
아 이분이 직구님이 이제 잠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네. 하신 말 같아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로스터랑 페이스원 업데이트는 별개 아닌가요? 라고 수지구 막내님이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넥슨 관계자분에게 여쭤보고 알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원창현 선수와 함께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 아 저 나가야죠. 그래요. 자. 자, 고고고! 먹어요. 자, 지코님이랑 창현님 또 세 번째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방인지 아닌지는 방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일 때는 가로 열고 생, 가로 닫고를 하고요. 녹화할 때는 그냥 해놓죠, 보통. 녹화할 때 그냥 해놓나요? 녹이라고 해놓죠, 녹. 녹. 이렇게 해놓고 녹이라고? 네, 녹. 내가 실력이 녹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죠, 녹방. 녹방. 아, 녹방이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녹방이라고 쳐주세요. 네, 녹방이죠. 네, 녹이라고 쳐놓으면 요즘 또 대회 탈락하셔서 왜 자꾸 녹슬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다 대회 얘기죠? 아, 왜냐면 대회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그렇지. 제가 없으니까 사실 허전하긴 하죠, 사실. 허전해요, 예. 네. 아, 허전해. 많은 분들 또 그러시니까 그 존재감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선수의 무게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워낙 또 팬들이 많잖아요. 뭐 안티팬부터 아 그치 안티팬도 어떻게 보면 팬이에요. 팬? 아 그쵸 네. 우유 속의 건빵 건빵 속의 우유 무슨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아, 네. 좋은 말이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집중하다 보면 한 번에 두 가지 못하죠. 아, 저 두 가지 네, 이건 못해요. 쿠야테도 좋네,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쿠야테 제가 좀 쓰고 있죠. 밤솜니님이 개인 방송 자주 본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오늘 오시면은 선물 뭐 하나 드릴게요. 한번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안 드려도 돼요. 아, 의무적이나 저 팬들 네. 워낙 시청자분들 좋아하니까. 좋아해서 주시는 거야, 아니면? 져서. 져서. 어쩔 수 없이. 네, 졌으면 어쩔 수 없겠다. 그렇죠. 자, 날 두는 리듬을 타고가 제 감독명입니다. 원창현 선수랑 경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저의 감독명을 추가해 주시면요, 제가 방을 잡아드립니다. 처칠의 치질이라는 센스 있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1대1 가능합니다. 자, 글로리파이 둘리시님 경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방 잡고 초대할게요. 글로리파이면 클럽 분위기신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서비가 만든 클럽 아닌가? 효근이 형님이 만든 클럽. 아, 효근이가. 글로리파이. 자, 반가워요. 둘리시님 들어와 주신 거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우리 창현이랑 잠시 후 경기 가능해요. 아, 이 네. 자, 아쉬웠고요. 자, 경기 좀 봐주세요. 기다려요. 같이 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자, 아빈서방님. 하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5시 한 10분까지만 원창현 선수랑 경기하는 거 잡고 네. 그 뒤에는 저희가 또 2대2 경기를 할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딱 지금부터 두 분만 더 받을게요. 무슨 팀 짤까님 1대1 하고 싶으시다고 하고 아빈서방님. 알겠습니다. 이 두 분만. 이 두 분까지만. 아, 치질님. 그래요. 치질님까지 세 분 하죠. 아, 세 분 좋죠. 네, 세 분까지 딱 받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잡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금방 끝낼게요. 네, 오징이왕 핵승엽이라고 쳐주셨네. 수지구 막내님, 오징이왕님 별명이 슈렉이에요? 제가요? 네. 별명이 이정진이에요. 그 말죽거리 나온 그 이정진이죠. 미쳤네. 아, 진짜 잘 맞다 그랬어요. 아, 이정진 좀 아니지. 아, 진짜 다 닮았다 그랬는데. 그래요? 살찐 이정진. 아니 그렇게 치면은 아유, 됐다. 됐다. 아유, 답답해 진짜. 아유 진짜. 그래요. 자 갑니다. 슈렉 패스. 슈렉에 다 터지시는데 근데 원창현 선수 좀 슈렉 닮긴 했네요. 제가요? 나중에 그 염색 스프레이 있죠. 네. 그걸로 초록색. 그걸 한번 머리 이렇게 촥 한번 뿌리고 와봐요. 아 슈렉 닮았다고 제가? 살짝 그 통통한 느낌 때문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태어나서? 저도 처음 보는데 솔직히 못 느끼시잖아요. 이정진이 아니라 햄버기겠지. 햄버기 뭐예요? 그 있어요. 말죽거리 그 영화에 아, 그 맞는, 막 많이 맞는 분 이렇게 막 그 야한 비디오 돌리시고 이렇게 주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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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뚱뚱한 사람 그래요, 그래요. 항상 어느 영화에서는 명품 조연으로 나오시는 그렇죠. 슈렉 멋있는 거죠.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인데 용산구 친동생님이 하지만 솔로죠. 자 막아냈고요. 자 한승엽 해설위원 원창현 선수 중에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뭐 도찐 개찐이죠. 누구랑요? 누구랑요? 저랑 너랑. 아
저랑. 자, 왔습니다. 이브레 모씨.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메이크업 되고 헤어스타일링 되면 조명 받고. 그렇죠. 그렇다고요? 아, 이거를 그렇게 영혼 안 느껴지게 리액션 하지 마. 아니, 지금 게임을 하다 네. 보니까.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패스군 님. 리얼 슈레크. 그래요. 자세히 보면 닮았어요. 이따가 네? 좀 이렇게 화면 크게 잡혔을 때 여러분들 좀 유심히 한번 봐 보세요. 차라리 쿠야테 닮았다 해 주세요. 슈렉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네, 쿠야테요. 쿠야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슈팅! 아, 좋습니다. 자, 첫 골. QA를 이용한 크로스. 그래. 드롭바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이 패스로 이 얼리 크로스로 골 넣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네, 그렇죠. 짜릿해요. 오징이 왕님 핵펠레 그립다. 뭐 어떤 게 그리우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좋네요. 일단 왜 뭐. 핵펠레죠? 근데 나 저는 그 형네 때 그 스타 그 세대가 아니라서 이건 일일이 또 설명하면 약간 긴 얘기가 될 수 있고 지루해질 수 있어서 아. 그냥 포털 사이트에 핵펠레라고 치시면 나와요. 아, 다 나오나요? 네, 누군가가 이제 막 설명을 장황하게 해놓은 그 글이 있거든요. 왜 핵펠레가 됐는지. 그 위키백과라는 거 있죠? 아, 위키백과.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저도 또 위키백과에 있거든요, 저도. 아, 있어요? 네, 저도 있죠. 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설명? 그 뭐 챔피언십 준우승했다고. 에, 또 좋은 것만 얘기하네. 내가 한번 쳐보면 되지 뭐. 거기 원래 좋은 것만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약간 위트 있게 써놓는데 원창현. 한번 보고 읽어주세요. 원창현 하니까 막 연관 검색어에 벤트너, 원창현 352, 원창현 전술, 원창현 스쿼드, 원창현 크로스 뭐 이런 거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저에 대한 거. 원창현. 위키백과 그 밑에 있잖아. 맨 밑에 어디 있어요? 어디? 뭐 있는데? 없는데? 잘 못 찾으시네. 드록바 없어. 없어 있잖아요 방금 밑에.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 위에. 중보 중 5일전. 아, 있구나. 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창현의 위키백과. 원창현은 넥슨코리아의 피파 온라인 시리 챔피언십의 프로게이머이다. 지난 2013년 12월에 열린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시리 챔피언십 2013에서 개인전과 팀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별거 없네. 끝이에요? 네.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아무나 위키백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장황하게 나와. 2000... 한승엽. 한승엽은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게임의 해설자이다. 유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면 종종은 테란이다. 하고 경기 끝났어요? 아니, 골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형이 한 거예요, 이거? 아니요, 누군 몰라. 나 이거 되게 신기해. 이거 그러니까 누가 해줘요 신기해. 다. 저도 누가 해드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 뭐야 언제 적이야? 2000년? 2000년이 아니지. 2004년, 5년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어. 나 2009년 9월 29일 군입대 예정이었던 한승엽은 102 보충단에서 3일간 전반적인 신체 검사 과정에서 발가락 부분에 뼈 이상이 발 무서워. 뭐야?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맞거든요. 어, 그래요? 맞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런 알았지? 거를. 1차적 기가 조치를 받았다. 그 이후 10월 20일 정밀 검사를 받은 한승엽은 야, 이게 뭐야?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아셨죠? 개인 정보인데. 아니 이게 아니 근데 기사나 이런 걸로 한번 나가긴 했었죠. 아, 그래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걸 되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무서워. 자, 페어트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네. 영혼 없는 리액션이죠. 지금 잘했다고. 자, 갑니다. 포터 사이트에 치면 이런 거 되는 거고요. 잠시만. 아, 플레이어 이태리님, 치질님이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유저분이 한 두 분 더 계시거든요. 자, 끝났습니다. 주쿠님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바로 글로리파이 둘리신님과 경기하시면 됩니다. 좀 힘드네요. 뭘 힘들어요? 바로 하니까. 아, 이렇게 바로 제가 연습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요? 네. 대회도 없는데요? 왜 없어요? 지금 인뱅크 팀대회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임팩트가 떨어지긴 하죠. 사실은. 빨리 들어와요. 아, 알겠습니다. 들어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데 뭔가 재밌다. 뿌듯해. 아, 팀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그래요? 와, 이거 봐. 와우. 13베일이 5카야. 그러니까요. 07mm가 8카야. 와, 말도 안 돼, 이거. 이야. 대박. 아, 자, 그리고 이 경기 글로리파이 둘리님 끝내면요. 네. 그 다음은 누구였더라? 아빈 서방님, 오케이. 독일군님 친구 추가 오셨고 아빈 서방님이 다음 경기 준비돼 있있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아빈 서방. 이거 경기 시간이 6분이 최소죠? 네, 최소죠. 아깝다. 한 4분짜리 있었으면 4분 내놓고 더 많은 분들이랑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단 아빈 서방님 친구 신청 초대했으니까요. 들어와 주세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좀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이 좋아서. 네, 팀도 좋고 워낙 실력자이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아무튼 가겠습니다. 자, 이 위키백과를 읽는 동안 참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차근차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J 민성님 안녕하세요. 이분 지난주에도 뵀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해설을 하러 현장에 갔었었는데 강남에. 네. 거기서 이제 헝그랩 TV 네.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항상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원창현 선수 개인 방송도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창현 좀 재미는 없죠? 이러니까 그냥 뭐 실력 보려고 봐요. 이러더라. 아니 재미 다 재밌다 하던데. 그래요? 약간 제가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파스코치 코피님, 아 맞다, 오늘 피파하는 날이었지. 뒤늦게 좀 알고서 지금 막 달려오셨구나. 자,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리파이 둘리님 들어오셨고, DF 결악치기. 헝그랩 TV 우리 이제 피디님이 좀 쓰고 계신가? 우리 행운 피디님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정재철 피디님이신 것 같은데. 네. 자, 키보드 삼성 블랙 키보드를 쓴다 한승엽은, 뭐 이렇게 써주셨네요. 파스코치 코피님, 발뼈 이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하다가 발가락에 금이 가가지고 군대에서요? 네, 아니요. 이제 발가락에 금이 간 채로 들어갔었어요, 군대에. 아. 근데 배기 보충되는 3일 동안 신체 검사랑 이런 걸 받고 피복 지급 받고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야. 네. 아직 이제 군대 안 가셨으니까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아, 네, 잘 들어놓을게요. 네, 배기 보충대 가실 수 있잖아요. 뭔지 모르고 아무튼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배기 보충대 전방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전방. 왜? 왜죠? 가장 춥고 가장 더운 곳 있죠? 춥고 가장 힘든 곳? 힘들지만 더 이제 남들보다 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니요, 저는 뜻깊은 경험 안 하고 그냥 쉬운 대로 가면 안 될까요? 아, 쉬운 곳이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나요? 그럼요.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모든 자리가 어렵고 모든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아, 그럼요. 편한 자리 없습니다. 최전방 바로 GOP인가요? GOP는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아, 그래요? 아, 지원하려고요. 거기 또 이제 당신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니까. 아, 그렇군요. 네, 몸 건강하면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마음대로 또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군대 얘기 너무 하면 또 이제 창현이 삐지니까. 자, 아 BJ 개인 방송 하실 땐 욕도 하세요? 아, 욕 안 해요. BJ 민성님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셨는데. 뭐라고, 어떤 식으로 제보가 들어왔죠? 강화 잘하시고. 네. 욕도 잘하신다고. 욕도요? 네. 근데 뭐 이제 약간의 재미를 위해선 찰진 그런. 그렇죠. 다른 방송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방송 보신 것 같은데. 누구 뭐? 저는 원래 욕을 안 해서. 네. 좀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게 해라. 욕 좀 하고. 네. 너무 착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원창현 선수 좀 착해요. 네, 욕 안 해요. 인상이 저. 좋아서.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인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원창현 선수 되게 순진한 스타일이에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후임 시절부터 겪으면 이제 욕이 늘죠. 그렇죠. 아. 네. 욕이 자, 늘고 이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저는 또 가뜩이나. 그 술도 잘 안 먹고. 에이, 뭐 또 술 한 들어갔네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요? 뭐야? 상표? 아니요. 그럼요. 아니요. 뭐 아, 뭘요? 뭔도 감을 못 잡겠는데 뭘? 아니야, 아니야. 욕? 아, 욕은 하면 안 되지. 아, 욕은 안 하지. 아, 욕 하고 싶으면 하지. 하고 다음 안 나오시면 돼요. 다음 아, 욕은 안 하죠. 그 술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누구야? 누구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게트라이커 게리님. 아, 게리님. 또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네, 피파하는 여성분이신데. 여자친구예요? 아니요, 여자친구 아니고. 네. 피파하는 여성분이세요, 게리님. 별풍선 10개. 네, 제 방송 오셨었죠? 다섯 버둥이네. 이상한데?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20번째로 팬클럽.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음 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헝그랩TV 홈페이지에 채팅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이요. 네. 아, 그치. 나랑도 친구추가 돼 있어요, 이분. 게트라 게리님? 네, 게리님. 게트라이커가 클럽이에요, 클럽. 어딨지? 어이구, 내가 삭제했나? 아, 여성분이신데 삭제하셨어요? 아, 내가 친구... 아, 삭제했네. 와, 진짜 나쁜 남자. 아니, 이게 그... 시청자분인 줄 알고 내가 삭제했는데? 어? 감독명 바꾸셨나?
모르겠다. 죄송해요. 제가 지웠나 봐요, 게리님. 다시 신주 주세요. 네, 다시 친구 추가 주시면요. 해놓고. 근데 여자분이세요, 진짜? 진짜 여자분이세요. 방송을 좀 하셨었어요, 아프리카. 아, 그 현재도 하고 계시고? 현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었죠. 아. 그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네. 뭐 뭐든. 민상님이 술 자주 드시네요, 원창현 선수. 아, 자주는 먹지 않고요. 가끔 먹긴 먹는데. 네. 다음에 한번 사주세요, 민성님. 저는 급 친해지니까. 급 친해져가지고 저는 항상. 집이 어디시죠, 원창현 선수가? 인천 하깃동에 삽니다. 하깃동? 네, 주소도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 동네가 있군요, 하깃동. 아, 인하대학교 근처예요. 인하대학교? 네, 인하대학교. 네. 자, 오셔서 인하대학교 있는데. 네, 술도 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럼 뭐 소주 이런 거는 그러죠. 비싸지 않으니까요. 뭐야, 이거 감차 뭐야? 누구예요? 아, 투레예요, 투레. 투레는 좀 너무했어, 감차. 네, 그렇죠. 08 투레는 피네스 차 있던데. 08 투레, 07 투레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3 트레도 사실 줘야 돼, 그죠? 네, 훨씬 공격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시즌이죠. 그러니까 거의 사기인데, 사기캔데 현실에서는. 자, 어? 난 그쪽 살았었는데 말씀하셨는데? 추체불가님. 응? 어디 쪽이요? 그 뭐야, 하깃동? 거기 사셨었대요. 또 여러 개니까 1동, 2동. 불고기라는 분도 용현동 사신다는 아, 게 알아요? 용현동 사시세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인천인가요?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이 그 무슨 구예요? 인천이요? 광역시요. 아니, 아니. 아, 내가 무슨 바보냐?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아니, 하깃동이 무슨 구냐고요? 남구야, 남구. 남구.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아, 이거 아, 게임이 갑자기 안 되네. 아, 죄송해요. 내 탓이다? 아, 죄송해요. 어. 광역시를 물어보신 줄 알아가지고. 남구죠, 인천 남구입니다. 부산은 그럼 뭔데요? 부산은 그 특별시. 아니, 아니, 광역시죠. 진짜? 부산 광역시. 아, 나 순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아,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서울은? 서울은 당연히 특별시죠. 제가 그렇게 가방끈이 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가방끈 긴 거랑 그건 상관없잖아요. 아, 가방끈 길어야 이런 것도 잘 알죠. 그렇죠. 조금 더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가방끈이 길면은. 그 말 하는 가운데 인천 빅토리라는 분께서 친구 추가 주셨어요. 아이고, 인천 어디 사세요? 빅토리 사시나 봐요. 빅토리 마트가 저희 앞에 있는데 그 마트에서. 아, 진짜? 아, 네, 빅토리 마트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신가? 아, 그런가? 네, 빅토리 마트라고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알바니까. 네, 그렇죠. 그 자신이 일하는 곳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뭐랄까, 아, 자부심.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빅토리니까. 어, 다른 마트를 이겨버리겠다. 아, 그렇죠. 그렇지. 빅토리. 승리에 대한 자신감.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쪽에서 일하시면 또 가서 사인도 해드리고요. 부산 특별시에 몇 분이 좀 터지셨어요. 아, 그러세요? 추체불가님,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문학경기장 근처 사신다고. 아, 그러세요? 문학경기장 가까워요? 문학경기장 되게 앞이에요. 좋은데. 네, 바로 앞이에요, 바로. 또 뭘 바로 앞이에요. 자, 일단 끝났고. 끝났군요. 아, 끝나시면 또 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인천 빅토리님은 서구에 사신대요. 아, 반갑고요. 서구. 자, 빨리빨리 들어와요. 다했습니다. 어? 야, 디스탱 레벨 높았네. 16. 근데 원창현 선수 항상 보면 선수 레벨이 20을 채웠던 적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약간 힘들 게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자, 바로 갑니다. 천재과다, 본인 스스로. 약간 솔직히 천재긴 하잖아요. 제가 피파를 그렇게 오래 하는. 오늘 뭐 맘먹고 나왔니? 죄송해요. 피파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 아, 피파 시리즈를? 아, 네,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런데도 상당한 많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죠, 사실은. 아, 그렇지. 나간 데 한마다 뭐, 아, 그렇지. 아, 인정해. 아, 인정해요. 아, 너가 가만히 있으면 형이 인정시켜주려고 하는데 근데 너가 너 입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잖아. 아니, 눈빛이. 네. 그래, 니는 그냥 니는 혼자 말해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혼자 끝까지 얘기하면 그게 더 웃기다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 너가 이렇게 하나 딱 던져놓으면 내가 이제 물고서 막 얘기해주는 거지. 내가 이 형님 얘기해주세요, 지금. 뭘요? 그런 것들. 아, 아,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고. 그게 끝인가요? 어, 좋은 선수.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회 입상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실 정도면은 네. 굉장히 뭐 천재과. 네, 그렇죠. 옛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제 이윤열 선수를 연상시키는. 아. 예. 네, 프리스타일. 근데 이윤열 선수 많이 입상했나요? 어, 지금 스타크래프트 역사에서 이윤열 선수가 이뤄냈던 업적을 못 이룬 선수가 무슨 말이죠? 뭔 얘기지? 자, 어쨌든 그만큼 이윤열 선수 굉장히 살아있는 전설이죠. 아, 이영호 선수만큼은 아니죠? 비슷할 거예요. 어우,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아마 이윤열 선수가 WCG나 이런 세계 대회 이런 거 우승한 네. 게 좀 더 있어서 뭐랄까 역대 커리어로 수상 경력으로만 치면 이윤열 선수가 최고죠. 아, 그런가요? 네, 최고요.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럼 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윤열 선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고는 안 했어요. 아, 비슷하다고 했죠. 그런 느낌이다. 아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만. 아... 어쨌든 근데 게임 하는 거 보면 되게 센스 있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윤열 선수도 처음에는 뭐 앞마당 먹은 이윤열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앞마당이 자, 뭔 얘기인가 할 거야, 그죠? 앞마당이요? 네. 뭐 내 집 앞에 앞마당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 아니 많은 분들이 스타 아실 텐데요, 왜? 스타? 요즘에는 근데 스타 2가 네 재밌잖아요. 아, 재밌죠. 자 피파 재밌잖아요. 온라인, 피파 온라인이 네. 더 재밌죠. 피파 온라인 재밌죠. 자 갑니다. 네. 정말 되게 잘 맞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었었고 이제 많은 게임을 접하지만 이 피파올라인3만큼 축구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아 약간의 아케이드성까지 겸미하고 있는 게임은 그렇죠. 드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은 또 시청자 그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자, 목요일에도 아는 척 해 주시면 저야 좋죠. BJ 민성 님. 이분이 그분이셨다 맞다 네 맞아요 목요일에도 저랑 마주치면요 아는 척 해주시고요 원창현 선수와의 대결은 저희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원창현 선수랑 1대1 받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아까 제가 한 최종 세 분만 더 받겠다 하고 지금 현재 아빈 서방님이라는 분과 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 경기는 원래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글로리파이 둘리시님이랑 했죠 오 아 방금은 그냥 때리시지 오 잠깐만요 오케이 막았고 이게 팀이 좋아서 그런지 상대방이요? 네 다 영카 분이신데요? 어? 팀 좋았던 분은 이전 게임인가? 네 이전 게임이에요 난 뭐 타임머신 탔나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창현 선수와 대결은 1대1 경기는 이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2대1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2대1가 좋죠 2대1가 좀 뭔가 하는 재미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죠 맞다 플레이어 이태리님이 이 다음 경기 마지막 1대1 경기를 원창현 선수랑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대2 경기는 저희가 순위 경기 하려고 했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2대2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이랑 또 해도 되고요.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먼저니까. 아 이분이 너무 수비적이라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걸로 넣어야 되는데 세트패스 디아비 넣네. 아이고. 와 다 영카라고요? 네 다 영카요 이거. 와 근데도 잘하신다 넣었어 드디어 넣었다 와 드디어 자, 감차로 자 08 드롭바 이런 가마차기 능력 10 드롭바보다 훨씬 좋은 것 같죠 10 드롭바로는 사실 저렇게 힘들게 가마차기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10 드롭바 5칸은요 볼을 네. 받아서 앞으로 뛰고 있으면 어느 순간 골대 앞까지 가 있습니다 아 저는 네. 그거 사는 게 꿈이에요 벌써 한 1억 3천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그거 사고 이제 피파로 접을 생각인데 꿈이죠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칠님. 앞 경기 끝나면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처칠님, 플레이어 이태리라는 분과 경기를 하신 뒤에는 2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누구야? 친구 추가가 왔는데 한승엽 형님 잘생김이야. 일단 받아. 근데 지금 막 만들었나 봐. 아니네. 레벨이 47이야, 감독님. 아니, 닉네임만 변경하고 레벨 똑같잖아요. 아이템이 좀 많으신가 그게? 그렇죠 포메이션도 장난 아니에요 아 일부러 약간 그러신 분이네 포메이션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지만 좋아요 자 페리시치 양발이죠? 네 양발입니다 자, BJ 민성님 지난번처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원창현 팀 한승엽 팀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또 이제 좀, 네. 채팅창 읽기도 좀 힘들고 네 그렇죠 어떤 거 못 말하는 거지? 아, 제 실력이 궁금하다고요? 저 못 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지금은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순위 경기를 열심히 못 해가지고 현재는 몇이더라? 700이었나? 300이었나? 1900 지금 40점인가 그런데 저도 맘먹고 하면은 한 2000, 한 중반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와, 그럼 거의 랭커 수준인데요. 0.1%거든요, 그 정도가. 랭커인가? 근데 요즘에 보면 랭커 한 2100 넘어야 랭커 같던데 아니에요 100위 안에 들어야 랭커잖아요 100위 안에 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100인데 그치 거의 시즌 끝날 때는 100위 안에 들어서 마무리 지으니까 아 이거 자 못하겠어요? 때려칠 거예요? 아니 때려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니요 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면 저희가 빵빠레도 올려드리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경기 안 해도 되니까 마지막 장식하게 한 시간도 양보해 드리려고 했죠. 왜 그러세요? 네. 대회도 졌는데. 그리고 저희 피디님 성함도 행운 피디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행운을 빌어드릴 수 있었었는데. 아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요. 뭐 그런 포털 사이트죠.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그 진행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그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채팅창에도 또 올려주시는 거 좋네요. 중앙중앙님 욕하시네? 음? 욕한 적 없는데 우리? 그러게요. 욕 안 했는데요? 네. 아 근데 봐봐요. 요즘에 감차가 잘 안 들어가요. 감차가 좀 잘 안 들어가는 면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또 감차를 많이 했었는데 성공률이 약간은 좀 떨어지네요. 이게 뭐 유저들끼리는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잠수함 패치. 잠수함 패치.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목요일마다 매주 서버 점검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공지를 때리지는 않지만 네. 유저들 모르게 이 알게 모르게 패치를 진행한다. 아 다른 패치 네, 모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중거리 슛이 잘 들어가게 해놓고 어떤 때는 약간 가마차이가 잘 들어가게 해놓고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그게 엔진상 그게 되나요?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유저분들은 괜히 그렇게 또 얘기거리 만들어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안 들어가죠. 자, 1부 끝냈고.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나겠네요. 네. 자, QA 패치됨? 아, 사모이가 패치됐다고? 사모이가 말이죠? 패치됐다고요? 크로스가 패치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리 크로스가 좀 많이 옛날에 얘기 안가? 옛날 얘기 아닌가 그거는? 네, 그렇죠. 옛날 얘기죠. 자, 일단은 원창현 선수 마지막 1대 경기 한번 하실래요? 네, 갑니다. 네. 창현 선수. 네, 서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플레이어 이태리 님과 원창현 선수 1대 경기 하도록 하고요. 인천 빅토리라는 감독명 사용하시는 분, 인천 서구에 사신다고. 네, 아, 서구면은 거의 그냥 모르는 사이죠. 너무 멀어요, 서구는. 네. 서구는 너무 같은 멀어요. 구 산다고 다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좀 약간 친분이 약간 친근하잖아요. 같은 구 산다고 하면.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살면 다 친근하듯이. 그렇죠. 네. 같은 지구에 살면 그럼 다 친근한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럼 저... 같은 우주에 살아도 다 친근한 거고. 다 그러면 사람인데. 그럼 지나가는 바퀴벌레랑도 친근한 거예요? 아니, 사람. 사람. 사람만. 그래, 알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아, 그 사람만 네. 친근하다. 이런 뜻이죠. 요즘에 또 이 뭐랄까 방송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방송을 직접적으로 해보시니까 좀 느끼시죠? 아직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아니야 나 느낄 수 있는데 방송에서 그 욕하셨다는 얘기 듣고. 언제요? 지금요?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잖아요. 방송에서 욕도 잘하시고 강화도 잘하신다고. 욕? 아니 그러니까 모함이세요. 알겠습니다. 욕 안 네. 해요. 알겠습니다. 자 중앙중앙님 저도 피파는 열심히 즐기고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즐기고 있습니다. 못하진 않고요. 저번 주에 승현 저랑 창현이랑 1대1한 거 누가 이겼냐고요? 저번 주 했었나 1대1?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손 풀려고 1대1 했는데 졌습니다 제가. 두 분 다 골대 한 번씩. 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이길 수가 없죠. 원창현 뭔 얘기죠? 그럼요. 자 123KO123님 해설님 왜요? 왜 부르셈? 왜 부르셈? 자, BJ 민성님이 제가 한승현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잘하는 피파 프로 선수는 누구 같냐고. 솔직히 말씀해요. 솔직히 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명을 꼽을 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3명? 3명? 그래요. 한 3명을 꼽으라면 현재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알았어 좀 조용히 해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경기를 해본 그 분들 중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봤을 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모든 선수들이랑 다 경기를 해보진 않아서. 그럼 볼 때? 볼 때? 그럼 팬들 입장 이런 거? 저는요 일단은 세 분만 왜 기대해? 아니 표정이 왜 기대하고 있어? 기대 안 했어요. 부담스럽잖아. 아니, 기대 막 이상할 것 같잖아. 아예 기대 안 했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세 분. 저는 일단은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도 뭐 탈락하긴 했지만 우리 원창현 선수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이었던 그리고 저 준우승자였던 원창현 김민재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비
서비 형. 왜냐하면 다른 잘하는 선수 정말 많죠. 그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강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창현 민재 선수는 일단은 커리어로 증명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거기에 이제 서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승섭 선수는 일단은 보여주려고 하는 그 플레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기질이 좀 있고 그런 게 좀 마인드가 있어서 네.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을 꼽자면은 그 세 명의 선수. 그렇죠. 네. 제가 뭐 이제 기사를 쓴다거나 네. 뭐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면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을 꼽을 네.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단순히 커리어로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딱 봤을 때 아 진짜 잘한 것 같구나. 그런 걸 느낀 선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잘하고 민성님이 박준효 선수 얘기해 주시는데 박준효 선수도 잘하죠. 특히나 이번 그 메이저 대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이제 자기가 피팔라이스를 대부분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보면서 나랑 스타일 되게 비슷하다. 네. 이런 선수한테 정이 더 가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런 따라하려고 선수가, 하고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선수가 자기 입장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축구에서도 호날두가 최고냐 메시가 최고냐 이런 건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거든요. 그럼요. 네. 자 첫 골 좋고 첫 골 민성님이 창현님 이제는 서공님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진규 선 못 이긴다고요? 저는 원래 이겼어요. 진규? 네. 그 경기를 한번 보셨나 민성님이? 보셨죠? 이분이 현장에도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기할 때 보셨나요 민성님? 보셨겠죠? 그러면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못 이긴다? 아 왜 그러세요? 페리시치! 아이고 어이구 운 좋습니다. 네 저런 거 저렇게 되면 또 기분 좋죠. 네 그렇죠. 민성님이 알겠대요. 네네 이렇게 대답을 네, 해주셨습니다. 뭐 그러세요. 자 그리고 발리안트 센스님 트레제게 트레제게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중앙중앙님이. 아 내 인생의 트레제게는 최악의 선택이다. 네,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러니까 역대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트레제게가. 그렇습니다. 세르지오 맘모스님 상대는 저 아닙니다. 저희가 친구 추가를 받고 시청자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네. 경기 하고 있어요. 바이시클킥 골대를 맞았고요. 아쉽고요. 자 그리고 이 1대1 경기 지금 연달아서 한 6경기 했나요? 5경기 한 것 네, 같은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경기 끝나면요 2대2 경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2대2 아니면 원창에서 한 게임 쉬고 있을래요? 아니 2대2 하죠. 한 게임만 쉬고 있어요. 박감... 나 1대1 한번 할래. 아 박감은 해야지. 아니 나 한번 할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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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안돼 실력 꼬롱나요. 들통나요 들통. 누가 내가? 네. 아 나 잘해요. 나 잘할 수 있어.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자 저랑 하실 분 1대1 신청 받습니다. 자 들어와요. 효근태라님 안녕하세요. 2대2는 어떻게 하냐고요? 2대2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한테 친구 신청을 주시면요 제가 친구 수락 받고 제가 초청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원창현 선수 약간 휴식도 해야 되고 네. 원창현 선수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라고 제가 1대1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세요. 사실 한승엽 형님 잘생김이라는 닉네임 분과 하고 싶지만 이분보다는 인천 빅토리님께서 먼저 네.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초청을 해서 저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0분이 됐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2대0이네요. 2대0이요 뭐. 자 원창현 선수가 사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경기 보다가 제 경기 보면 약간 눈이 안 좋아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체르치 좋죠 체르치. 체르치 너무 좋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원창현 선수가 체르치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체르치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강화에서. 체르치가 이탈리아 선수인가요? 네 이탈리아인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월드컵을 통해서 또 재발견되는 선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야 개인기 뭐야? 자 코너킥을 노린 거죠. 그래. 아, 끝났고요. 헛웃음이 나오네. 콧물이 나왔어. 자 죄송합니다. 자 원창현 선수의 1대 경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끝이 났고요. 네. 저는 인천 빅토리라는 감독명을 사용하시는 분과 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좀 휴식을 하고 네. 이제 좀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긴장되네.
근데 예전에 저 혼자 방송할 때는 저 1대1 많이 했었어요. 많이 이기셨나요? 네, 승률이 더 좋았죠. 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게 뭐. 예전에 프로게이머 또 하셨으니까 네. 약간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사실. 아, 그렇죠. 맘먹고 하면은 나도 지금 대회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어, 이분도 팀 좋다. 팀 봐. 캐나이조스 8카 있어. 팀 좋으시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승엽 씨, 구단 가치 얼마예요? 어, 5억. 아, 5억이신가요? 네네. 드록바가 지금 많이 뛰어서 원래는 한 3억 8천이었는데 드록바 때문에 지금 많이 됐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네요. 제가 한 2억 8천 정도인데. 저는 이런 플레이 좋아해요. 혼자 까짝대는 거 있죠, 소위 말하는. 그러다 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아, 근데 키보드가 내 게 아니라서. 저도 그 키보드를 했죠. 자, 보여주세요, 한번. 아, 멜로가 강화 잘 돼 있어. 알겠습니다. 어, 아이! 자. 자,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4114예요. 네. 여기다. 말을 계속. 아, 집중하지 마, 나한테. 빨리 시청자분들 소통을 하라고. 아니, 말을 시킬 거예요, 계속. 아, 시켜주세요. 전 네. 그런 거 잘해요. 자, 갑니다. 사이드. 어, 갖고. 잘해. 월카는 이제 가격 안 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월드컵이 끝났기 예. 때문에. 오예. 아, 근데 가르차 강화 너무 잘돼 있어. 안리! 아, 뺏겼고. 올릴걸. 자, 펠라이니는 시즌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13시즌이 좋더라고요. 네, 공구 시즌도 좋잖아요. 네, 공구 시즌 좋은데 저는 좀 묵직한 게 좋아가지고. 아, 13... 공구는 좀 가벼워요? 네, 좀 가볍고 좀 부드럽거든요. 네, 13시즌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아, 아깝다. 자, 잘라! 그렇지. 어, 마이콘 좋다. 마이콘 지금 서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럼 앉아있진, 드롭 바지, 드롭 바지. 앉아있진 않잖아요. 드롭바지. 나이스! 아, 이거 안 들어. 너 왜 좋아? 진짜.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저는 시청자분을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아, 10드롭바 5칸인데 저거 놓치는 게 말이 됨? 타이밍, 원래 헤딩은 사실 타이밍 싸움이라. 네. 좋긴 해요. 아, 야, 쟤, 어, 그렇지. 오, 오, 오. 그렇지. 될 날이야. 약간 운이죠. 운도 실력이죠? 아니죠. 아, 근데 멜로 아. 너무 세다, 얘. 네, 멜로는 원래 몸싸움이 좋은 선수라서. 자, 여러분, 원창현도 못하는 QD 프리키. 이건 들어갑니다. 들어. 아, 나이스! 눈치챘네, 이분. 이분이 이거 헝그레 TV를 통해서 우리 피파 방송을 자주 보는 분이야. 내 프리킥 스타일 알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원래 이건... 아시는 분이세요? 아, 몰라요. 근데 뭘... 앙리! 아, 아쉽고. 들어갔죠? 아, 아 나이스! 앙리 놓치나요? 자, 한승엽에겐 MBC 뮤직이란 무슨 말이죠, 이게? 아, 옛날에 MBC 게임 채널이 사라지고 생긴 게 MBC 뮤직이죠? 제가 MBC 게임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이제 MBC 뮤직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 뭐 몰라요. 뭐 저는 이제 뮤직 채널 저희 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뮤직 채널이 안 나와요. 오우 세자르 나 세자르 좋아. 세자르 얼마 전에 샀거든요. 참 세자르 좋나요? 세자르가 그 선방은 채널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공중보를 못 막아서 그렇지. 네. 그 1대1 선방 이런 게 좋죠. 네, 1대 어휴. 1대1 선방이 좋고 펀칭 위주로 해서 네. 어, 좀 코너킥 많이 나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기본적인 선방률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최우보다. 세자르보다? 네. 아니, 세자르가 최우보다 좋다. 최우보다. 집중 안 해요, 이게? 저는 확실히 최우가 좋으니까. 아, 최우가 저도 이제 전체적인 그 안정감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이 세자르를 쓰는 재미가 있어요. 선방. 그렇죠. 사실 골키퍼도 상대 스타일에 맞게 좀 쓸 수 있어요. 상대가 크로스를 안 한다. 이러면 굳이 최우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지. 솔직히? 그치. 그쵸. 카시아스나. 그치. 세자르를 쓸 수도 있고. 그치. 뭐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원창현 선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때쯤 한 골 넣어줘야 되는데. 그치, 넣지. 여기 약간 좋죠? 요 타이밍 좋죠? 아, 아 슬퍼 쓰면 안 됐어, 그치? 아, 봤지? 이거는... 왔다. 아, 바디 펜트 안 들어가 왜? 아쉽지. 제가 일단 아쉽고 키보드 내 키보드가 아니라서 그래. 뭐든 이제 딱 그 꺼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실제로 저희 지금 여기 쓰는 키보드가 네. 동시 3키가 안 먹어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런 핸디캡이 있어야죠. 근데 핸디캡이라고 하기에는 유저분들이랑 실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 난 개인 패턴이 좀 있어서 이거 익히면 좀 헤매. 감각이 있는데 클라스가 있는데요. 야! 운이 있네요. 아, 아니, 운도 실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도 실력 아닙니까?
클라스가 있는 게 아니고 운이 있네. 운이 있어. 아 근데 이분 팀이 너무 좋아. 운이 따르려면 저분 쪽으로 따라야지. 아니에요. 아니 형도 팀 좋으시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난 그래도 저쪽에 비하면은 구단가치 내가 한 몇 억 낮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래요. 저분 일단, 막 13멸로 금카고 막 이래요 지금. 자 일단은 뭐 좋았고요. 뭐가? 아 다리가? 운이요. 운이요. 아 진짜 붙어 날두 제발. 한 골 정도 들어가 줘야지 재밌거든요. 아, 나 여기만 오면 볼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저쪽 주에 수비 진짜 잘하던데. 아 진짜. 그래. 볼을 저... 벌어. 그렇지. 야, 이거 신중하죠. 교체까지 할 생각이야. 원창 선수랑 했던 그렇죠. 분 중에는 교체 한 분 없죠. 네, 그렇죠.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없죠. 아 구단 가치 2억 3천 정도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더 좋네요. 훨씬 높네요, 형님. 네, 아까 금카가 하나 보여서 얼핏 저보다 구단 가치가 높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 금카 하나가 드롭바 5카만도 못해요. 그렇죠. 아 그렇게 아 그렇지. 아,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야. 자, 그래. 헤딩 떨궈. 그렇지. 여기서 아이고 패스미스가 자자. 자자. 아 진짜. 네. 잘하는 모습 보여야 또 해설할 때 이 선수들도 좀 이렇게 내가 동요하죠. 약간 동요하죠. 아 그렇죠. 자, 잘하니까. 이거, 드라군 수비. 드라군 수비. 드라군 수비가 뭐예요? 시드비죠? 몰라요? 이거 드라군 수비 몰라요? 시드비? C 누르면서 하는 수비가 드라군 수비인가요? 이렇게 개다리로 움직이잖아요. 드라군 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유닛 알죠? 아. 네. 그래서 드라군 수비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정식 용어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시수비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째려졌네요. 언니! 아쉽고요. 아, 월카 메시 너무 좋죠? 월카 메시요? 네, 날쌔. 자, 메시 안 좋고. 소닉 같아, 소닉. 소닉 느낌이야. 아, 예전에 소닉 많이 했었는데. 소닉? 그래. 어떻게 받아야 되니 그거? 아, 나도 했었다 이러면 되죠, 뭐. 근데 소닉 재밌었죠. 소닉 그렇죠. 안 한 선수가, 아, 안 한 선수, 그 사람이 있을까요? 어, 자, 왔어요! 볼까요? 그렇지. 아 꺾는 거로 또 아니 세자리가 이게 펀처 히든이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인지 저렇게 막 계속 잡지 않고 쳐내려 그래 얘가. 그게 좀 아쉬워. 오 이거를 아 내 포스에 이제 약간 그러신 거지. 자 일단 아쉽고요. 악리 주고 그렇지. 시청자분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요. 아니 약간 운 좋으시니까. 가자 악리. 악리. 악리! 악리! 아 자. 진짜 약간 이거 비맨데? 아니야! 약간 시간 끌라고. 아 지금 크로스 타임이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시간 끌라고. 아 내가 지금 뭘 무슨 부기영화를 들이겠다고 시간이 끌어 내가 지금. 약간 시간 끌시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갑니다. 더 자. 가세요 쭉쭉. 알겠어요. 야 역시 확실히 오카는 또 여기서. 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아! 아 어디다 줘! 제발 이 끝나라. 마지막 공격이죠. 어 뭐야. 잠깐만. 아니 금카였는데. 됐다. 존스. 와 이거는. 아 잠깐만. 아 킴 미스가 났어. 아 거짓말 치지 마요. 아 저 미스가 났어 미스. 시청자분이 와. 헐. 제 키보드가 헐. 제 키보드가 아니라서. 대장이죠.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난리 났습니다. 아니 지금 S 누르려 선수 교체 하려다가 지금 A를 눌렀어. 선수 교체 지금 볼이 없는데 무슨 선수 교체인가요? 아 맞다 키보드. 아 키퍼 W지. 제발. 아, 다행이다. 야, 세자르. 시청자분들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난리 네. 났습니다. 왜요? 비매너 소름. 아, 실수라니까. 너무했다. 실수. 야, 왜 메시야? 오, 깜짝이야. 어, 메시가 헤딩도 하네? 제발. 나가. 잠깐만. 오.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경기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1대1 경기 아 정말 멋진 승부였죠? 아니죠 네, 멋진 미양 경기 완전 비매너였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고 왜요, 가장 왜요? 중요한 거는 김민재 선수 같은이라고 아 굉장한 칭찬이네요 비매가 심했다는 아, 거죠 지난 시즌 챔피언 초대 챔피언 같다라는 말은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뭐 네.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좀 틀리겠죠 자. 자 일단은 저 1대1 경기까지 해봤고 2대1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2대1 경기 유저분들이랑 한번 할까요? 아 그래도 되고요. 네 유저분들이랑 한번 하자 뭐. 아 아니면 순경 일단 기본적으로 한 게임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 게임 하시고. 네. 순경 제가 잡을게요. 네. 잡고 원창현 선수 초대해서 순위 경기 2대 한번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친구 신청 주시면은 제가 끝나고 나서 친구 신청 받고 여러분들이랑 2대 한번 가져볼게요. 자 갑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순위 경기 간단히 한 게임 하고
한 유저분들이랑 두 경기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아쉬워요. 항상 아쉽죠. 한 3시간? 한 5시간? 5시간이요? 하고 싶어요. 그 정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그렇죠. 별로 하기 설마 싫으세요? 좋죠. 좋은데 좋죠. 이게 별로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아 좋아 좋지. 아, 난 좋죠. 이러면 왜 좋나요? 이러면 좋아요. 원창현이님. 오 상대방 분이 알아봤어. 반가요? 뭐 중국 스타일임? 자 일단 뭐 팀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채우 우리 세자를 쓰자. 세자리가 뭔가 막는 재미가 있어. 네 세자리 가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키퍼를 우리가 컨트롤하진 않지만 그렇죠. 뭐 세자리 막는 거 보면 재밌어요. 자 닉네임은 날두는 리듬을 타고 해요. 화려한 플레이 네. 보여주셔야죠. 더러움으로 묻혀진 경기. 너무 심하셨어요. 솔직히 심하셨어요. 그런가? 네. 자 원래 그래요. 자 갑시다. 순위 갑시다. 갑시다. 아, 얼마 전에 또 그 친구랑 2대2 하는 바람에 지금 점수 좀 있었을 텐데.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럼요. 상대방 분들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롱패스만 써주면 돼. 그럼 창현이가 이렇게 극찬을 해줘. 아. 그래 바페로. 마무리까지 아이고 아쉽고. 어디 갔어? 볼 어디 갔어? 자. 자. 아빠 내가 나갈게. 넌 항상 커버를 들어와. 커버를? 어. 커버 아 내가 나간다니까 커버 C 수비지 그렇지 와 드라군 수비 또 줘 그래 자 앞에 창현이 드리블 저 안 그러는데요 누구 드리블이죠 너 있잖아 이렇게 A로 열고 아 메시한테 땅 띄워줄게요 아 메시한테 땅볼로 줘 전환 크로스 안 돼요 크로스 어차피 안 돼 되지 떨고 돼 안 돼. 아 이거는 아니 돼 안 돼. 되네. 됐잖아. 또 한 가지 배워 가네요. 아 이게 뭔가 정해진 패턴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창현아. 알겠습니다. 그래. 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플레이. 야 저런 것도 되네요. 처음 봤어요. 되지. 돼지라는 약간 좀 일단 시도해 보는 거야. 약간 화나는데요? 왜요? 살쪘어요? 그래. 돼지라 그래가지고. 어이구. 찔려가지고. 자, 아 저런 수비 실수 안 되지. 자 그럼 안 되지 앞에 주고 아 좋지 떨어가지고 떨구지 자, 뛰지 달립니다. 뛰면 위로 한번 쳐줘야 돼 이때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제가 배운 거 ZD 나가는 아~ 걸 배우지 자 아쉽고요 하나도 안 하셨어 자꾸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플레이상 잘 맞추잖아 더블 네. 헤딩 좋았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이스 또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컨트롤 롱키타카 어 라보나 맞지? 라보나 그 앞으로 뛰어 너 그냥 자 그래 아름답게 마무리 그렇지 아 이거는 아름다워요 네 이건 또 감상해줘야죠 아 이거는 라보나 봤어요 라보나랑 호날두가 네, 드롭바 해주고 침투하는 것까지 바로 그냥 마무리 이건 시청자분들 난리 났죠 진짜 네 여러분들 예술이라고 악리는요 뭐 그냥 ZD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D만 눌러주면 늦는 애예요 그렇죠 네 아이고 카나 여기서 제 끼고 한번 그렇지 그럼 여기 주겠지. 안 주지? 자, 한번 달려주고. 커서 카카로 안 바뀌냐? 난 카카로 바꾸고 싶은데 카카가 안 바뀌어. 자, 때리지. 아 이게 악리가 코너. 어이구. 아, 아깝다 이거. 아 집중하세요. 아 들어왔으면 역대급인데. 그러니까요. 아 아깝네. 아 되게 웃긴 장면이었는데 이거. 가운데 줄 거야 어차피. 자, 아, 나가는 거 내가 한다니까. 그럼 내가 카바 들어감. 자. 너가 카바 가 내가 바짝가? 치로시로 그럼 내가 아래 카바 아, 센터리 한번 주지마 바짝가 태클 까지마 형이 말하니까 준비를 못하겠네 아래 아래 메시 있는데 왜 롱키타카 몬타카 아 메시한테 아, 딱 벌어주라니까 키가 작아 죄송합니다 밑으로 간다 어허 어, 이... 형 태클 아 봤지 좋았다. 각 좁히는 플레이 좋았어 자 좋습니다 창현아 돌아뛰어 그라체 어디? 여기지 아니야 아 사카 자 떨고 떨구지 그렇지 아아 앞으로 뛰어나면서 받았어야지 뭐하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드롭바 봤지 사이드 뭘 롱타 탈까 오케이 좋았어 안돼 너한테 왠지 다 뛰어서 주고 싶어 기분이 좋아 아 마티오는 드리블 아니지 자 형 밑에 어 이거 딱 읽었어 롱키 탈까 아니 이게 롱키 탈까 아, 끝났잖아 끝나서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문 롱키타카를 걷어낸 거지. 자 여러분 롱키타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뜬공을 라보나로 차냐고? 저도 아까 사실 랜덤이죠 사실. 그쵸 랜덤이요 랜덤. 네. 근데 뭐 이렇게 라보나 페이크 한 뒤에 크로스를 올리면은 그 라보나를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아까는 진짜 그거였죠 랜덤이었죠. 그렇죠.
베일 한번 바꿀까? 베일로? 아니요. 수비 좋다. 좋다. 로빙수루? 안 되지. 안 되지. 뺏겼지. 자, 이거 앙리가 형. 아, 지금은 상대의 수비가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눈빛만 봐도 딱. 나 뒤로 떨군다. 오케이. 이렇게 형 헤딩할 때도 몸싸움 하셔야죠. 하지. 이거는 돌아뛰는 거지. 자, 돌아뛸게요. 잠깐만요. 나이스 패스 아님? 아예 아님. 그래, 방금 너무 그랬어, 그지? 아이고. 아, 형. 뛰어, 뛰어, 치달, 치달. 치달, 태클까지. 아, 자, 재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좀 조금 제대로 해보자. 조금. 아, 히든이라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플레어라는 히든 달려있으면은 아, 그런, 아이고, 나였네? 자. 그런 거 많이, 아이고, 뭐, 왜 이래? 자, 다시. 자, 아래쪽. 다시. 그렇지. 돌아뛰는 거지. 자, 공간 만들어 드립니다. 앙리! 덤블링. 또 공간 만들어주는 저희 플레이까지 좋았고요. 좋았어요, 좋았어. 진짜 아름다웠어. 이게 진짜 축구지. 그렇죠. 1대1라서 나올 수 없는 플레이들. 절대. 좋았어요. 이대1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재미있죠. 진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헤딩. 마티우. 아, 나이스. 마티우가 헤딩은 안 쳐서 참 좋아. 오, 이거. 오, 큰일 났다. 저분들 컨트롤. 흥분하셨어. 옆에서 키보드 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아니, 백샷 그 알죠? 백샷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안 나갔어. 아, 맞다. 3키 안 되지. 계속 까먹어요. 자. 어이구, 와우. 세자리. 세자리 롱스로가 없어서. 아, 그게 안 좋네. 발로 가야 돼. 키가 왜 이렇게 작. 세자리는 발로 가는 거야. 자, 사이드 열고요. 아름답다. 자, 공간 만들어 드립니다. 아름다워. 좀 이따가 이제. 자, 앙리가 뛰어. 앙리. 앙리 있어. 그렇죠. 그렇죠. 떨궈주고 CA. 아, 못했죠. 아, 못했다. 아, 잘못 눌렀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번 진짜 좋았는데. 자, 자, 여기서는 뭐야? 누구? 에이, 아, 창현한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여러분 이제 경기 끝나가니까 날두는 리듬을 타고 친구 신청해 주세요. 2대2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자, 갑니다. 아, 형! 아, 길막했어, 너가. 내가 감. 오케이. 나이스 태클 보여드림. 와. 더블 태클. 한 골 더 넣어야 돼요. 한 골 더? 오케이. 왠지 느낌이. 자, 뺏어. 그렇지. 나이스, 다시. 오케이. 안 돼. 뒤에. 오케이, 됐어요. 야, 여기. 아, 파울 아니야? 약간 반응 속도가 좋아요. 좋다고? 좋다. 짧게. 드롭바. 아, 이게 오프사이드예요? 아쉽네요. 자, 이제 90분 정각판 시간이 멈췄고 유저분들 지금 친구 신청해 주시면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순위 경기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도 창현 선수를 알아가지고. 아, 그런 경기 좋다. 아, 좋습니다. 카나 좋죠. 아, 카나 좋은데요. 자, 큐또 형. 카카 좋다. 좋지. 볼센. 아, 볼센 안 되지. 카카니까 된 건데. 자, 이렇게 순위 경기 가볍게 2대 경기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바로 아까 또 하자고 했던 그 시청자분이 계셔서 2대 경기 바로 갈게요. 5시 27분이네. 자, 갑니다. 시청자분들 다 잘하신다고 하시네요.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칼리코님 감사합니다. 보자. 2대 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한승엽 형님 잘생김이라는 분과 행복한 마라도나 이 두 분 초청할게요. 지코님 아까 1대1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해보고. 아, 이 미추님이 먼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추님을 제가 초청을 할게요. 미추님이랑 한승엽 형님 잘생김 할게요. 미추님 잘생김. 아, 초대했고요.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창현이는 왼쪽, 미추님, 승엽님 오른쪽. 이기시면 상품 드릴게요. 창현이가?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거니까요. 짱이다. 멋진 남자죠? 네. 자, 저 두 분들 뭔가 호흡이 맞아. 자, 가자. 자, 상대방 분 2대2 여러분들이랑 즐기는 시간입니다. 콤파니를 죽었으니까, 야야토레도 죽었으니까 그러면 누구로 가지? 마티우를 쓸까? 카나 하자. 세자리, 아, 채우 섰네요. 믿고 쓰는 드록바. 폴센? 그냥 가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334네. 리전드라는 분이 또 친구 신청 주셨고요. 자, 갑니다. 방종하고 시연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하고요. 521번째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또 헝그랩TV 홈페이지 오셔서 채팅창 만들어지면요, 우리 또 함께해요, 여러분. 더욱더 열정적으로 답해드립니다. 그럼요. 자 누구지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근데 그 피파는 키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보드가 무선 키보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피파랑. 확실히 안 맞죠. 자. 몇 시? 좀 시간을 끌어주세요. 자. 이거지. 뒤로 떨고. 아우. 지금은 각도가 안 좋았나? 됐죠. 줘. 파울인데? 파울. 아우 노렸어. 나. 나 이 세 명 나오세요. 형 나와봐요. 마티우. 어디? 쇄도지 마티우는. 아 이거 이걸 노린 거지. 그래? 이걸 노린 거예요. 나의 움직임이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맞고 나오는 걸 노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맞아요. 저 슈팅이기 때문에 트리핑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너도 어이없지? 오늘 잘 됐는데요? 네, 이게 잘 맞는 그 있다니까 듀오가. 오 창의적인 오. 패스. 나이스. 떨궈. 제발. 아 드롭바한테 가야 되는데. 자 잡았고 뒤에 준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안돼 안돼. 위쪽 사이드. 잡을 걸. 위쪽 사이드. 너가 나가. 오 잠깐만. 봤지 몸. 오. 앞에. 봤죠 몸. 아 진짜 다행이에요. 메시가 빠르지 치고 나가는 거.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 앞에 치고 또 한번 치고. 앞에 주고 앞에 해결해! 앙리! 앙리! 나이스 패스! A에! A! 아! 아 오프사이드야? 일부러 줬는데 CA로 뻥치지마! 아 진짜요? 쟤들이 때렸는데 수비 맞고 나한테 오는 거잖아. 아 모른 척 해주세요. 자 여기는 헝그랩TV가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여러분. 가산동입니다. 가산동. 가산동 맞나? 독산동. 독산동이에요 여기? 모르겠어요. 뭐야. 자 가산 디지털 단지 5번 출구로 나오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여기 또 방청석이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오세요. 줘! 아, 여기 됐어 왔어 그래. 너무 늦었어. 아니야 늦었다 생각하지 마. 정해진 패턴이 있다 생각하지 마. 아니 늦었다고 거잖아요.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어요. 아 잠깐. 아 늦었어. 그러니까 정말 늦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앞에 줘. 아하 이 선수. 돌아서. 그래 마티 줄게. 자 깎아 줄게. 자 천천히. 뛰어. 몸싸 안 밀리지. 밀리는데요? 카카가 밀려? 카카는 그냥 밀리는데요? 카카 원래 탄력 받았을 때 안 밀리는데 잘. 아 그래요? 네. 자 아무튼 하나 가. 시작하면 잘하세요. 마티우 내가 잡아줄게. 바짝 가. 너 왼쪽 앞뒤 봐. 앞뒤. 내가 가운데 앞뒤. 볼게. 아 이게 수비가 안 맞네. 내가 수비를 잘 못해. 태클은 잘해. 어야 태클이 뭐야? 자 오 킬 패스. 오케이 나이스. 어 상대방 부상 당했어요. 나이스. 빨간 부상. 아우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킬 패스를 할 뻔했네. 자. 아 그러니까 원창현 선수 언제 비주얼로 하신 거예요? 저 어제 전격 이정료 봤고요. 그래요? 이정료 네. 뭐 얼마? 이거 그건 말씀해드릴 수 없죠. 아, 이정료이기 때문에 뭐 연봉 좀 봤고요. 처음에 서미 선수가 뭐 이렇게 캐스팅한 거예요? 캐스팅이요? 네. 아니 에이전트가 오셔가지고 그쪽 구단주 분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셨구나. 네, 전문적으로 이적을 했죠. 그래요. 잘 되셨네요. 앞으로의 무언가 행운을 빕니다. 저는 뭐 어딜 가든 잘하니까요. 근데 너무 자주 옮겨 다니면은 약간 발로텔리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많이 옮겼거든요. 근데 너무 옮기다 보면 발로텔리가 지금 살짝 망가져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잘하지만 이탈리아 부동의 주전 공격수지만 네. 옛날에 그 정말 포텐 터지기 직전에 유망주로서 촉망받았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치보다는 성장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시티에 있었어야 됐어, 발로텔리. 맞아.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게로랑 은근히 잘 맞았는데. 맞아요. 가자 역습이야. 넌 아이고 나였네. 형 잠깐만요. 막았지. 야 창현아. 너랑 안 맞네 수비가. 형이 잘하시네요. 앞에. 심리전. 어디야? 심리전. 야. 심리전.
아, 이거, 이거 알지? 메시 망가짐. 아, 어디다 줘? 형 주고 싶은 대로. 보였어, 너 보였어. 딱 너 머리다. 떨구고. 카나. 어, 카나지. 카나는 안 돼. 어, 그럼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지. 내가 있지, 내가 있지. 폴센. 아, 폴센. 아니, 폴센 아닌데. 어, 내가 뺏었네? 어, 형 잠깐만요. 아, 형. 야. 어, 순발력 좋아. 좋았어. 어, 순발력 좋았어. 어, 깜짝 놀랐네. 야, 순발력 좋았어. 와, 살아 있네 아직 원창현? 살아 있잖아. 뭐야? 어, 야, 페이크 살아 있네. 자, 아니야. 아,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 아니에요. 아, 너가 의도했다 그러면 나 믿으려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잘 된다. 야, 또 어떻게 되려니까 저렇게 되네. 창현아. 아니, 골키퍼 제가 뒤로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체 막아. 아, 이게 세자라였으면 막아 안 돼, 그지? 아쉽네요. 미안해요. 방금 내가 잠깐 다른 거 보느라. 네, 자 갑니다. 네. 방금 원창현 선수가 볼 받는 척하면서 돌아선 거 운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거 어떻게 쓴? 진짜. 근데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 진짜 내가 했다고 할 걸. 아, 아쉽다. 해놓고 이제 일부러 안 알려주는 척. 아, 나만 진짜. 아는 척. 자, 저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네. 자 갑니다. 그래요. 움직여주세요. 알았어. 이거 걔 올리면 얼리코러스 잘 올라와. 네. 아. 얼리코러스 히든 있어요, 이게. 누가요? 마티우. 진짜? 몰랐음? 몰랐음. 얘 누군데 자꾸 날 밀어? 힘나머스구나. 어, 형 여기 앞에. 아, 업사이드잖아. 아니었네. 없어요. 아니었어. 업사이드 아니었어. 잠깐만요. 차이나 수비 좀 잘해봐. 잠깐 우리 질 것 같은데. 앉아 앉아. 지진 않는데. 차이나 수비 좀 잘해봐. 일로 칠 거야. 아, 자꾸 볼이 뒤로 와. 형 형 앞뒤 앞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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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로 이제 패스로 패스로 심리전 나이스 나이스 어디 길게 줘 아니야 거? 여기지 마무리 마무리 어 때려 카카 아 그걸 못 넣니 아, 아 다른 애들은 카카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악리 쓰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언제 악리 있어 지금 악리도 있어 아닐까 자 갑니다. 자 어. 어떻게?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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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안 돼. 오오오오! 형. 나야 나우드지. 나야 나야. 오케이 오케이. 나우드. 공격에도 중앙. 수비에도 나우드. 메시지. 나이스. 돌아뛰어 돌아뛰어. C1을 누르라고 스파켓스. 눌렀어요. 에이. 스파켓스 눌렀다고요. 안 눌렀어. 아. 내가 봤을 때 안 눌렀어 너 방금. 자 아무튼 가고. 자 이번에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아 여기 보이는데 왜? 못 뺐잖아. 아, 형이 앞으로. 창현아. 오오오오. 그 스토리지야 클났어. 오케이. 아 퍼지는데 아 훨씬 세죠. 드롭 바트 간다. 야 봤지. 형은 살려야 돼. 될 사람. 연장 가면 안 돼요 형. 그래 끝내자. 아 여기서 헤딩 끝날 것 같은데. 끝났네. 아 형. 아 헤딩 쳐가지고. 아 형이 왜 그러시죠? 자 바로 가자. 갑니다. 네 우리 스타일대로 가자. 너무 열심히 장난쳤어. 자 근데 유저분들도 호흡이 처음 맞추시는데 어. 호흡을 잘 맞추시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다른 데로 하면 뭐. 사이드를 살리자. 그 가까운 데서 죽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리는데. 때려주세요, 형. 이렇게 차면 되는 거죠. 아, 골대 맞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내가 압박한다, 태클. 여기다. 아, 형 태클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태클 왜? 태클 하니까 지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빔에. 자, 잘 들어가면 태클만큼 좋은 기술이 없는데. 선생님 안 뛰는 거 안 돼 뛰는 거 안 돼 가자 아 저 아이디 때문에 내가 뺏겼네 어, 형 순간적으로 나너너너너 내꺼 내꺼 아 사이드 열시고요 가운데 열 건데요 오케이요 줘 사이드 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건 얼크잖아 안 돼 안 돼 제껴 제껴 코너 여차. 나 지금 아니 어차피 뻔. 아니 어차피 연장.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왔어. 그래. 드롭바. 형 못 넣으면 진짜. 아 10 드롭바 오고 갔는데 이걸 못 넣네. 야 아쉽다. 근데 어차피 연장 전반 넣어도 바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후반에는 되죠. 아니 그런 생각까지 뭐 전반에 걸 왜 넣습니까. 아 그렇죠. 그 후반에 넣으면 되지. 아 빨리 줘. 알았어, 알았어. 아 점점 안 맞네 스타일이. 아 잘 맞아 잘 맞아. 빨리 빨리 줘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줄 땐 주라고. 자. 줄 땐 줘 이렇게 노스톱으로 줄 땐 줘 자 이렇게 줄 땐 줘 앞으로 치고 오세요 밥해 자 약간 빠져드리고 제주지 그렇지 자 사이드 열고
얼크잖아. 카카 돼요? 카카 돼요? 카카 되지. 말하는 대로 되지. 안 되잖아. 되지. 아, 그거 못해? 그냥 돼지라고 하지 마세요. 찔려. 알아, 야! 어, 차견아. 큰일 날 뻔했다. 아, 뒤. 자, 자. 받쳐주고. 안 빠르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길게. 그래. 다시 밑으로, 앞으로. 아, 왜 글로 줘? 앞으로 줘, 그냥. 역할을 안 돼요. 알았어. 어, 노파울이야. 드록바, 10드록바! 자, 됐어. 오오오! 아, 드록바! 아, 트래핑 정말. 아, 진짜. 아, 기다려. 자. 길게 올려. 아, 길게 아니야, 볼. 떨궈! 잡았어. 태클, 야파. 아, 진짜. 아, 형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승부차기 신이야. 오케이. 형 승부차기 진적 없다. 성공만 시켜. 잠깐만. 못 늦으면 안 하면 돼. 야, 내가 막아줄게. 나 막아. 나 승부차기 신이라니까. 그렇지. 여기 있지. 어, 나이스! 아, 나이스. 1대1이 아닌데? 뭐 멍멍이 같은 소리야? 아, 죄송해요. 나 느낌이 안 좋다. 아, 오케이. 좋았어. 아, 방금 떴는데 막는 건데. 아, 제가 막을게요. 야, 내가 봤을 땐 형이 뜨라는 대로 떠. 여기다. 가운데야! 오, 가운데야! 좋았어. 아, 역시 너는... 그렇지! 역시 프로는 개인 프로가 아니라 긴장감 심어주기 위해서 아빠 그렇죠. 시축한 거지? 그렇죠. 오케이! 아, 야, 좀 슬슬 차. 아, 진짜. 아, 누크도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해. 내가 봤을 땐 이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와, 승부차 진짜 잘 먹으시네. 아, 나 모션 보고 막는다니까. 어디다 찰까? 가운데로. 가운데? 알았어.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나이스. 됐어. 자, 끝내 창현아, 끝내줘. 자, 이 경기 끝나고 또 시간이 5시 37분이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더 할 수 있나요, 피디님? 아, 네, 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 아, 자, 이건 뭐요? 자, 거의 이거 넣으면 이기는 거잖아. 아, 넣으면 이기니까 빨리 그냥 넣을게요. 네, 내가 넣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차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넣고.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부차기로 저희가 아, 이겼고요. 자, 한 팀 더 초청해서 저희가 마지막 경기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분인데 한 경기 한 15분, 13분? 15분이면 끝나니까 재밌네요. 치러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여러분들 빨리. 뭐요? 누구? 자, 2대2 하실 분들 2대2 하고 싶습니다. 여기 누구였죠? 행복한 마라도나님과 방을 다시 잡아야겠다. 방을 다시 잡고 행복한 마라도나님과 아까 누구였더라? 빨리. 어디 있어? 행복한 마라도나. 그리고 지코였나요? 지코님? 지코님 아까 했잖아요. 근데 또 하고 싶으시다고. 네. 또 해. 그러면 또 해. 또 하면 되죠. 아, 그렇죠. 네. 2대 1대 1 다르니까. 그렇죠. 갑니다. 들어와. 자. 자. 고고고고고. 레디. 자, 레디. 여러분, 빨리. 스피드 생명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행마 님. 행마. 행복한 마라도나 님. 아르헨티나 흑마님 아르헨티나 할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요? 네 빨리 보내 해머님. 마라도나님 안 되니까 강태 자 다른 분 자 그러면 안 되면 두 분 1대1이에요 안 되나요? 자 게리 형님은 이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초대해보세요 초대해주세요 지코님 초대했고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2대2 못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아무나 초대하세요 채팅창에 렉 걸리셨대요 아 저 빼고 해달라고 아무나 초청할까요? 네 다 게임 중인데 아 미추님 그래 미추님 한번 더 하세요 방금 하셨던 분이잖아 네. 미추님 한번 더 하세요 바로 네. 들어오세요 미추님 자 갑니다 전설 리님께서 08 클로즈 1카를 200 주고 살까요? 10 클로즈 5카를 130 주고 살까요? 하시는데 이브라이모비치를 사세요. 그 돈으로? 네. 130으로는 못 사죠. 200 가지고는. 벤트너 있죠. 시간 없어. 고해. 야 빨리. 스캠. 자 고. 난 처음에 저 스캠이 뭔지 몰랐다. 근데 뭐예요? 스피드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 네. 스캠 누가 봐도 알지 않나요? 그냥? 몰랐어. 처음에 욕인 줄 알았어. 스캠이요? 그래서 막 나도 욕했지 같이. 뭐 이 자식아? 너도 스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매너 있는 거잖아 매너 있는 거죠 자 그런 LP가 있었습니다 자 갔습니다 자 고고고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완벽한 거 패스미스 한 번이라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수비전... 뭐가 대칭 주는 거 같은데 그죠? 네, 네. 전혀 수비전에서... 어렵지 않아요 빨구고 아니 컨트롤 방금 컨트롤 하셨어요? 네
앞에 앞에 A. A 그거 아니지. 아, 형 A로 줘도 된다니까요. 방금 아 A. 네, A. 크로, 그 A 롱패스. 그렇지. 앞에. 좋고요. 위에. 중앙. 앞에 바로. 너! 안 돼. 자, 이런 거 놀면 되잖아요. 아 너무 빠르게 그러는데? CA. 아, 아 이거? 피파드 아, 핸들 있어야 돼. 자 짧게 형 짧게요. 짧게? 잠깐만 기다려봐. 드롭바 10드롭바 미드. 그냥 골이에요 저는 짧게 하면. 애들 왜 이래? 줘! 줘! 아 뺏긴 거예요. 너가 메시야? 줘! 가! 가.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나 코너킥 내가 올리면 길게. 길게 QA QA 알지? QA, 일직선 크로킥. 여기 여기. 크로킥? 그렇. 죄송해요. 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죄송해요. 야 진짜. 나우드가 약간 실망이네. 머릿결만 스쳐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자 앞으로 형. 짧게 지건. 아, 슈팅을 아, 하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짧크 짧크 했는데 A, 짧은 A? 크로스. A 세 번 했는데 이게 세 번도 안 먹네. 3키 안 돼서. 네. 아 형 오케이. 3키 연타도 안 되네. 자 앞에. 아니 내 손놀림 드린 건가? 앙리. 자. 아이 바로 찍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못 찍지. 자기가 바 이런 패스 받을 클래스가 아니라 이거야. 바로 아, 넣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앙리 옛날에 세스크 파브레가스랑 못 맞췄을 때 킹앙리가 됐던 거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 추가 안 받구나 그때. 자. 주지. 때리지. 아니 야 그거는. 아니 그거 그냥 때렸어야죠. 아니 난 너가 때리지 않고 커서 바꾸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X 나간 거야 지금. 진짜 패스가 너무 안 맞네. 아 진짜야. 바로 때렸어야죠. 거기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골 안 낼 거야? 아 늦는데 그걸 더 멋있게 댄스 있게 넣었어야지. 아니 거기서 더 멋있게 뭐가 있니 창현아. 어? 자 아 정말 자, 앞에 앞에 답답이 답답이 너! 넣었어! 야 3킥 안 돼! 3킥 안 돼요! 여러분 달려주자 안 돼요! 안 됐는데 더 좋았어 지금! 오케이 올려! 올려! 진짜 못 넣으면 잡고! 아이 아 왜 안 잡혀 진짜. 지금 말렸어 창현아? 어 야 그런 정지 드리블 해 진모 드리블 해 야 롤밍스를 먹으면 안 돼 어 저분도 3킥가 돼 부럽다 오 나이스! 아, 긴장 나이스 긴장이 나 있어. 아, 그 골 넣었어야지. 그 축구라는 게 한 번 흐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뒤로. 아, 카카는 역시 헤딩이 안 돼. 그래서 가끔 경기 안 풀릴 땐 제라드 쓰는데. 제라드 앞으로. 좋죠. 확실히. 가자. 어, 뭐야 얘? 나 저게 나 저게 행기 쓴 거 아닌데? 가운데. 카카 주고 뛰어. 다시. 아, 카카 줘야지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럼. 아, 쿠르투아네 아, 키가 커서 안 돼. 세자르였으면 되는데. 그렇지. 세자르나 부폰이라든지 카시아스. 떨구고 그렇지. 자 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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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 안돼 안돼. 아 정말. 아 전반전 끝났어요 벌써? 벌써 아. 끝났네요. 자 갑니다. 아 슈팅을 때려. 알겠습니다. 이 키드기단님도 그러시잖아요. 너무 의리 직구라고. 의리잖아요. 의리에 망했잖아요. 누가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수비. 오오오 형 태클 안 돼. 태클 안 돼요? 너가 태클해. 오케이. 어? 어 아, 저 파울이지. 앙리 앙리 가자 가자. 아 이거? 파울. 아 파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말 없죠. 자 내가 드록바 짧게, 머리에 짧게. 드록바 꼬랑지 머리에 줬어 지금. 나이스. 야 트래핑 뭐야 너. 형 제가 가세요. 내가 진짜 다 제낄게요. 아 줘야지. 아 뭘 줘 다 제낄 수 있는데. 아 방금 줬어야지. 카카 빈 거 안 보였어? 못 보였어요. 형 아 역시 앙리는 안 돼. 몸싸움 한데 안 아. 쌔쌔쌔쌔 하면 안 된다. 야. 반대 반대. 보이지? 카카 보이지? 카카? 카카 보여 안 보여?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뒤로 한번 가야 돼. 어 언제 돼? 자, 요런 식으로 오픈. 오픈 뒤 한번 줘야 돼. 아니지. 접. 아. 아, 근데 저렇게 접은 거 아닌데. 대각선으로 접은 거. 여기다. 그렇지. 나이스. 내꺼 내꺼. 형 앞으로 가. 포스 그냥 앞으로 쭉 뛰세요. 쭉. 쭉. 알았어. 자, 쭉쭉 또 반대 크로스 찬스가 나잖아. 아니 진짜 찬스 같은 소리 하네. 아 정말 야, 짧은 걸로 이제 짧은 걸로 형 짧은 걸로 바페로 칠 거야. 아 알았어 제대로 할게. 야 자. 암이네 암이야. 여기 여기 패스 줘 나한테 줘. 짧게 짧게 나우두가 나우두가 나우두에게 마티우 마티우 카카에게 카카에게. 아 나 눈이 안 좋아서 아 나 지금 나도 라섹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접는다. 앞에 앞에 나우드 왜 저래? 자리가 풀렸어. 어? 부자 아웃사가 좋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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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작게, 그렇지 작게. 좋았어. 아, 가자, 치고 이제 천천히 가자. 치고 카카는 역습이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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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쓰리키 안 되니까 이렇게. 아니 뭐 급했어요. 급했어. 십두급했어. 그렇지.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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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냐. 아. 노렸는데 이 플레이. 아 접으실 줄 알고 접었는데. 이게 막판 이게 징크스가 있다니까. 아까 못 넣은 게 커. 패스. 자, 너가 패스 주는 바람에 슈트 못 때려가지고. 그 때렸어야지. 잠깐만. 아, 저, 야, 어, 드리블 되게 좀 좋은데? 어, 좋다. 가까. 가까. 그래. 다시. 내가 공간 만들어줄게. 나와봐 너. 그래. 가자. 공간 넓게 쓰자. 그래. 됐다, 이거는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느낌이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따고. 아 왜 저 어떻게 왜 그런 거? 아 슈팅 좀 해창현아. 아 어떻게 슈팅하냐? 우리 연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아 그래요? 저 앞에. 아 진짜 큰일 났다. 어 이거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지. 우리 그렇지 부심. 그렇지. 자. 좋았어 좋았어. 빨리 스캠 여러분 스캠. 빨리. 왕리죠. 날 믿어봐. 아 오케이. 못 넣으면은. 어이 파울. 상대가 좀 심했잖아. 상대가 날아갔잖아요. 심했잖아잖아. 누구야 저 수비수? 디스테인가? 아이스? 아 슬라이딩 했어야지. 몸을 날려. 내 왼쪽 봄, 너 오른쪽 봐. 아 여기다 형 여기에요. 그래? 어 됐다 이거 됐다. 아! 어! 어. 여기요야. 아 안 끝났어요. 아 형 이거 뺏김. 야 안 끝났어. 그냥 가. 메시 줘 메시 줘. 가자. 됐어. 어디 드롭바 떨고 걔는 악리잖아. 앞에 줘. 아 연장하잖아. 아 큰일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 아 바보. 자 스캠 빨리 스캠. 자 스캠 형 빨리 반대로 가요. 근데 어차피 골 넣어도 안 끝나잖아. 아 진짜 원 아까 너가 패스 줘서 그래 안 그래? 아니 형이 그 안 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 잠깐만 오케이. 아니야 우리 어 사이드? 야 느낌 왔어 이거 꼬리 왔어 형 빨리 반대로 가 반대로 어디 반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치게 그냥 치게 그래 아 호날두 있어 아 야 안 어, 나간다? 나간다 어 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네? 자 왼쪽 봐 형 가운데 볼게 왼쪽 보고 내가 오른쪽 아 이분 어 키퍼한테 주는 거 무진장 좋아하시네 내 거야! 아! 아 이거 안 아니 왜 흥분을 해? 아니 이거 아무런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안 걸리네.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한 게 아니 나 그냥 뒤눌렀는데 저렇게 찬 거야. 내가 보니까 트레지기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야 10드롭바 5칸인데 너가 저렇게 쓰는 거 보면 너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땐 아 정말 앞에 트레지기가 문제가 아니었네. 자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빨리 가 바짝 가 앞에 의자? 의차 안돼. 자 근데 아 울동이 승부차기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뭔가 우리 패턴을 익혀서 어 안돼. 아 막았어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 슬라이딩에서 자 일단 이렇게 끝나야 돼. 야, 결승보다 이게 야 더 재밌다. 긴장이 된다. 야 태클 없어요 오 잠깐만요 아니. 형님 야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후반이 있다? 창현아 후반이 있어. 창현아 심중해. 너 바피 하는 사람 아니잖아. 심중해. 그렇지. 자 시 컨트롤 할게. 아니 그냥 끝났어. 아 그냥? 나 진짜 용기다. 10개 올라왔다 내가 지금. 아니 뭐야. 아니 연장 후반이 남았어. 자 유저분 스캠 유저분들 ESC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ESC죠. 아니 진거 아니니까 빨리 ESC는 눌러주세요. 빨리 스캠요. 자 여러분 야 이거 멈췄는데 빨리 아 이 맥걸리면서 아, 우리의 패배가 되나요? 아 패배가 아니죠. 무승부죠. 무승부인가? 네 이렇게 이게 해서? 간혹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 아, 넘어갔네요. 야, 넘어갔어. 자, 집중해. 일부러 해주시는 건가? 뭐지? 집중해야 돼. 형, 압박해야 돼요. 알았어. 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 둘 다 좋아요. 뭐가? 아니, 압박하라길래. 아, 바래줘, 바래. 롱패스 하지 마. 체력 떨어져. 야, 이게... 바래주라고. 아, 형 너무 웃기니까. 앞에. 오오오. 뒤로. 어, 형, 앞에. 뒤로 줄게. 오오, 잠깐만요. 야. 자, 됐다. 형, 천천히. 어떻게? 아, 왜 이렇게 느려? 오오, 개인기 해봐. 아씨 어! 됐다! 형! 형! 아니 왜!
아, 왜 패스를 해? 아까 너가 패스한 거 아니. 아, 근데 내가 뭐 드럭바 줬으면 갔는데. 됐어 됐어. 아직 희망 있어. 아직 희망 있어. 슈팅 하세요. 오른쪽 빼기 니나해. 야, 니나 하라고. 앞에 앞에 앞에. 저 됐어 됐어. 야, 드럭바 드럭바. 드럭바 미. 왔다 이거 왔다. 왔어. 와라. 아 씨. 아, 크로처 키가 너무 커. 아니, 한 번 있어. 한 번 바로 앞에 켜야 돼. 아, 앞에 앞에. 오, 잠깐만요. 잠깐만. 아, 시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 아, 잠깐만. 오, 안 돼. 아, 뭐 하세요? 야, 기적을 쓰기엔 너무 늦었니? 두 골은 못 돼. 아셨잖아. 아, 진짜. 아니, 마지막에 왜 계속 삽질을 해? 자. 자, 그래요. 아, 어쨌든 즐겁게 했네요. 아, 즐거워요. 네, 즐거웠어요. 자, 즐겁게 했고요. 즐겁게 했습니다. 야, 아까 그 의리 패스를 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경기하는 동안 소통을 마지막까지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데. 참, 두 시간이 짧습니다. 그죠? 아, 너무 짧아요. 네. 두 시간 항상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워낙 요즘에 또 많은 피파 온라인 3 유저분들이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서 네, 그렇죠. 좀 아쉬워하시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그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네요.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오셔서 좀 많이들 오시고요. 또 재밌는 경기 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주자주 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헝그레TV의 홈페이지에 채팅창을 여는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네. 있는데 다음에 딱 완료가 되면요. 헝그레TV 홈페이지에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네.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원창현 선수와 함께한 피파 온라인 3 너무나 즐거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역시나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두 명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승엽이었고요. 저는 원창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